소개. 네네. 이제 저는 이제 사단법인 대한민국 천묘종 대표로서 만든 지는 한 5년 됐어요. 5년 정도.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일을 간 지는 한 20년 정도. 아, 그러면은 뭐, 신내림 아, 그렇죠. 저는 이제 지금 보시면 기가 좀 안 좋잖아요. 제가 이제 러시아를 좀 다녔었는데. 잠깐 보여주시죠. 러시아를 좀 다녔었는데. 납치를 좀 많이 해가지고 그때 좀 다 살아와서 어느 날 왜 납치? 예, 그거야 이제 뭐 저도 잘 모르죠 납치를. 러시아 사람들. 예, 그래서 좀 다 이제 살아와서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제. 아니 그 러시아는 왜 납치? 아,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연예계 쪽에서 종사를 하다 보니까 출장을 많이 가게 됐어요. 좀 다 살아왔죠 어떻게 보면. 그리고 나서 국내에 돌아와가지고 갑자기. 거기 마피아라든가 뭔지는 근데 어떻게 어떻게 근데 인터폴이 저를 어떻게 이제 찾게 됐죠. 이제 집에서 이제 제가 이제 실종이 됐으니까 신고를 아 했죠. 거기서 아예 사신 거예요? 러시아. 아니 이제 제가 10년 동안 다녔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집으로 막 그런 납치범들이 들어 아니죠. 이제 공항에서 이제 납치를 당했어요. 거기 공항에는 경찰이 없고 총이 있으니까 말은 못 하잖아. 아 조용히 하라고 한다. 그죠. 뭐 총 갖다 대는데 뭐 어떻게 근데 전화로 어떻게 하는지 근데 이제 걔네들이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. 돈을 내가 당장 없으니까 그만한 돈이 연락을 해서 돈을 붙여라. 원래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어차피 뭐 죽을 목숨은 뭐 그냥 은행 가서 은행에서 전화를 했죠. 어차피 뭐 여기서 죽나 뭐 가서 다시 죽나 아싸리 사람 있는 데서 하는 게 낫지 않냐. 근데 귀는 왜 그때 이제 위협하냐고 이제 잘라버려. 납치를 해서 가서 이제 위협을 하죠. 그래야 뭐 좀 돈을 주든지 말든 겁을 먹고 줄 거 아니에요. 그런 고비를 넘기고 그때 뭐 이제 제 이제 어머님이 이 길을 원래 가시고 계셨어요. 그때 이제 신령님을 모시고 계셨는데 뭐 그때만 해도 뭐 내가 젊은 사람이니까 나이도 남자고 뭐 이런 걸 믿었겠어? 안 믿었지. 신이라는 게 뭐 있네, 없네, 뭐 그런 거 안 믿었었는데 이제 그때 비로소 내가 이제 뭐 진짜 납치를 당하고 나서 야 진짜 신령이 있다 그러면 진짜 어머니가 모시고 신령이 있다 그러면 내가 왜 여기 이렇게 갇혀 있어야 되고 납치를 당해야 되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있으면 나를 좀 뭐 살려줘라. 그때 신령이 진짜 비로소 그때 처음 찾은 거죠. 그리고 나서 국내에 돌아와서 이제 정말 그때 뭐 신문에도 나오고 텔레비도 나오고 했었어요. 근데 그때 생각하면 끔찍하죠. 아 그러면 와서 어떻게 신내리 그때 이제 어머님이 이제 이쪽 길을 가고 계시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병이라고도 그러니까 병을 앓고 오는 분들이 있겠지만 뭐 저 같은 경우야 뭐 고력을 겪었잖아요. 죽을 고비를 거기고 나서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서럽고 내 삶이 서러운 거죠. 그냥 서러움을 느끼면서 울다가 갑자기 말이 터지면서 근데 말이 터지면 뭐가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조상님이 이제 어느 분이 신령이 되실 분이 와서 갑자기 내가 이제 확 쉬어서 나도 모르는 말을 하면서 막 울면서 막 말을 했을 때 옳은 말만 하니까 옆에서 들었을 때 그리고 네가 왜 나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건지 하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이 그래 너도 이 일로 무슨 어머님이 직접 내려주셨죠 사실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뭐 이 길 막 진짜 가면서 후회는 안 하죠. 왜냐면 뭐 많은 사람한테 또 도움이 되는 일이고 또 나만 잘하면 떳떳하게 잘하게 하면 어떤 실력이 굶기진 않으시니까 뭐 지금 현재 보면 뭐 이런 인터넷상에 좀 유저 유튜브나 그런데 지금은 이런 게 많이 발달했잖아요. 우리 때문에 그런 게 없어.